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이제 하란 생활이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다 그렇게 빼앗은 후에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짓말했던 속였던 어떻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뭐요? 계승자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 그 사람 인격이 어떻든 성질이 어떻든 언약 속에 들어와서 언약 계승자라. 그래 하나님이 택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해버려서 언약 계승자로 택했다고요. 그래서 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질 않으세요. 택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개인적으로 뭐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신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야곱 일단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뭐요? 언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정말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체험해서 처음으로 너무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무능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좀 체험하시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야곱의 삶에 있었어요. 언약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야곱에게. 그러나 이 야곱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체질화된 건 아니에요. 체질화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났게 만났지만 체질은 안 뵙겠다고. 야곱에게 애체질 그대로 남아있어요. 옛틀이 그대로 있어요. 이 화란에서 생활은요. 이런 영적 불순물을 빼내는 연단의 시간표가 된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요. 야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불렀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 보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그런 정도였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라는 무슨 뜻인가요? 지렁이라는 뜻은 무기력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 이걸 지렁이로 표현한 겁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인간적인 모습, 이 전혀 보잘것없는 이 인간. 야곱이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들은 말이 있죠. 지렁이도 뭐요?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인간 할 때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이렇게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지렁이 같이 연약한 존재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꿈틀거려요? 옛털이 꿈틀거려요. 옛사람이 구원 받기 전에 이 복음 받기 전에 그 옛사람 옛체질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어느 환경 속에 자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뭐 언약 속에서 막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 잘 태어나서 자란 사람하고 전혀 불신 가정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혀 힘듭니다.
이 예털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본인은 잘 몰라.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일반 교회에서 이런 말도 몰라. 뭐 예털이 뭐 예살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 투성이지요. 그냥 뭐 영적 문제를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체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만났는데도 이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삶의 모든 모습이요. 그야말로 살아갈수록 성장은 더딥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야곱의 경우처럼 연단의 시간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연단 받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삶의 체질이 바뀌어요. 어려움을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으로 사람이 이제 변화돼요.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가장 힘든 이런 저런 일 다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연단이 왔을 때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자, 우리에게 연단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지금 얼음이 왔다, 아픔이 왔다 이 말은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연단받아요.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연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연단받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연단, 연단. 야곱에게 연단 시간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시켜가지고 야곱을 서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단이 왔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연단의 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요? 인내를. 그렇지? 인내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이거 이제 환난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이 소망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삶의 사실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의 축복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예언계절 성도는요. 여러분에게 각종 연단의 시간표가 임하면 기쁨으로 그걸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후회하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연단이 오거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연단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가능성을 보고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 딱 여러분이요 이 감당 기쁨으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재창조의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야곱의 예털입니다. 15절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래서 보호를 받아 그 당시에 말이요 그 하란까지 간 거리가 얼마냐? 800km예요. 800km. 800km를 그렇게 떨어 있는 라반의 집에 그저 무사히 도착한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고 얼마나 강에 바다에 많은 얼음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리를 거의 한 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라반 집에 귀가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달간 열심히 라반 집에서 일을 해줬어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본 라반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이 야곱을 보면서 아, 이 목자의 양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제의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삭 밑에서 목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양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자 그래 붙들고 싶었어. 붙들어 놓고 싶었어. 자, 라반은 상당히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야곱을 묶어두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그 대가로 그렇게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 따르게 되면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려올 때 신부를 데려오려면 이 신부 부모님에게 결혼 집상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그 집안의 노동력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 출가를 해버리면 시집 가버리면 그만큼 노동력이 그렇게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은 사실은 돈뿐만 아니라 그에 상하는 이 돈도 주지만은 노동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치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없었던 이 야곱은 몸으로 뛰어옵니다. 내가 7년간 그렇게 노동을 할 거니 그 일한 값으로 대신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야곱이 라헬에게 보여주었던 이 연애 정신을 이렇게 보면요, 대단하죠. 연애 정신.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연애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야곱이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연애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영적 연애 정신을 가지면요, 믿음을 즉시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에 빠지면 뭐요?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만나려고 하고 막 그냥 말로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만나는 시간이 그냥 모자라 잠을 작게 자도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 뭐 전혀 그렇게 아깝지 않고 이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직분이 너무 좋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너무 좋고. 아멘. 자,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열정으로 바뀌어 보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 특징은요, 교회 나온 게 너무 좋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배 시간 기다려져요. 아멘. 이렇게 약하지. 직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그 직분 때 그것 때문에 막 싫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막 부담된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억지로 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직분이 흥분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막 감격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저는요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어요.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죠. 집에서 뭐 기도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매일 나와요.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 기본적으로 세 번은 나오잖아요. 네 번만 더 나오면 일주일 내내 나오잖아요. 그 저는 그렇게 돼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즐거워. 교회 회사 갔다가 와서 저녁 먹고 한 시간 쉬고 가면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냥. 연남 봤는데 무슨 테레비를 보고 뭐 보세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연남 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직분이 너무 좋고 막 미치고 환장 있는 아니 못된 신앙들 보통 안 그렇거든요 못된 신앙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막 연남을 받으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막 교회가 너무 좋고 직분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연애하는 것 때, 연애하는 것 때. 그,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연애하는 것 했다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교회 가고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 매일 모이는 거야 초대교회. 매일 모여가 사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매일 모이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모이는 것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 서로 만나고 교장이 너무 좋아. 일주일에 한번 보면요 부부 사이도 어색합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라 부부인데도 일주일에 한번 봐보세요. 어색하다니까요. 어차피 남이었는데 매일 그래서 부부를 하도 일주일에 한번 어색하다니까요. 그런데 성도가 말해요. 교회가 같은 집사가 장로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회의하다가 뭐 주로 교회가 뭐 있어 예배들 회의하죠 회의하다가 말 좀 삐딱하면 뭐 있다고 있어 이게 완전히 이건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요 일주일 한 번 보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 별 조심할 거 없어요 그 매일 보니까 서로 뭐 다 하니까 일주일 한 번 조심해야 돼요 예의 지켜야 돼요 내 마음껏 자다가 작살나요 그냥 교회 시험 다 들어버려. 초신자들이 어슬렁 교회 왔는데 장도란 사람이 자기 마음 기분대로 가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초신자가 뭐 교회가 뭐 이래. 사실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EBS 요원들이 그냥 늘 세 가족 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저렇게 앉으세요. 뭐죠? 왜 이리 지시리에 기분 나쁘게 이렇게 세 가족들은 요래됩니다. 굉장히 이게 문화가 다르거든요. 내 마음 다르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예를 지켜야 돼. 처음 보세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매일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를 찬미하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 기쁨을 모여 나누게 되죠. 교회에서 그렇게 늘 교제하고 사랑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죠,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밝은가? 저렇게 긍정지가 저렇게 힘이 있어 보이나? 저렇게 편안하나? 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구마다, 각지 모든 기관 부서마다, 뭐요? 축제 삶이 돼, 축제. 축제에 대해. 저는요, 이 썰렁한 걸 아주 싫어해, 체질적으로. 청년 때부터요, 막, 내가 막, 교회 분위기를 축제로 만들어 이 종교 분위기 꽉 굳어 있는 걸 막 브릭업 시켰어요. 막 파디버가 전부 교제하고 친구하고 친교하고 마시고 먹고 막 쓰레기가 막 팍팍팍팍 나와요. 교회는 요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붕대는 교회. 막 피자 시켜 먹고 라면끼리 먹고 막 시켜 먹어가지고 막 쓰레기가 팍팍팍팍. 그 우리 기독교는요 말로 한다 치면 먹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막 처음 기적이 어디냐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왕이면 뭐 좀 슬프게 좀 초상집에 가든지 처음 기적 어디 행했냐 가나 혼인잔치집에 막 먹고 막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먹다가 보도 떨어지면 그 뿐이지. 뭘 그것도 가셔가지고 더, 더, 더 맛있는 걸로 더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놀아라. 그게 첫 기적이요. 포도주 더 많이 먹고 더 놀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식이 전달판. 최후의 만찬. 많이 먹으라. 교제입니다. 교제는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 서로 많이. 축제의 삶. 축제. 우리의 문화는요, 우리나라 문화는 초상집이 늘 어두워요. 이거 예틀이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는요, 생명력이. 아멘. 예수 생명력이 넘치는 새뜨리 생사래. 그래서 여러분 삶이 축제가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연단 받은 야곱입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기다리던 7년이 드디어 다 됐어. 라반에게 기한이 되었으니 라헬과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야곱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자기 큰딸 라헬이 레아가 이제 레아를 라헬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그 신방에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첫날 밤에 천하의 야곱도 꼼짝 못하고 당한 거예요. 속인 전문가가 제가 속은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다 그렇게 속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꼼짝 못하게 당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다시금 언약이 힘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봉사하겠다 이 말하는 것 대단한 결단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을 하겠다. 사실 야곱과 같이 행동한 사람 내가 볼 때 여기 뭐 있겠나?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7년간 그 집에 종살이 하겠나? 그런 남자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요, 이 7년은 전혀 유익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방구도 그렇게 물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론 내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결론 내려버려.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기 그거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 아무 관심 없고 자기 뜻대로 결정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의 언약에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라반의 집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뜻과 계획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7년이 결국은요 20년이라는 기간으로 벌어집니다. 7년이 아니에요. 20년을 벌어집니다. 지금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요? 라헬이 우선순위예요. 라헬이 그 삶의 전부 다예요. 자, 19절로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라헬은 이 라헬을 모여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모여 하루같이 지냈다. 7년을 그냥 말로 뭐 며칠같이 느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며칠같이 느꼈다. 라헬과 연애하니까 막 7년을 막 7년도 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로맨스라 그냥.
7년을 며칠 가지. 그런데 영적으로 낙제입니다. 낙제. 7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길다면 길 시간이잖아요. 7년이면.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한 줄만 딱 나와. 딱 한 줄. 딱 한 줄만 나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 보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 영적인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고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뭘 할 때 하나님 내 동기 목적 물어볼 때도 내 계획 딱 짜놓고 하나님 이대로 달라주세요. 인정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아무 기도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야곱은 이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방향 맞추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이 알아요. 많이 경험했어요. 정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시대잖아. 뭐 딱 핸드폰 딱 떨어뜨리면 다 나오는데 정보시 다 가지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된다니까요. 아무리 내 계획이 많이 잡혀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 인본주의의 틀을 과감하게 까부수라. 아멘.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응? 첫날 그때는 뭐 전기가 있습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왔는데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야곱이 자고 아침에 보니까 이게 라일이 아니라 레아라. 따집니다. 여삼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실은요, 그때는 사람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 외삼촌이 뭐 딸이 뭐 사촌가이잖아요. 그 결혼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집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또 한 번 얄팍한 수를 씁니다. 야, 지금 잔치 벌였으니까 잔치는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잔치 지내고 나서 내가 말할게. 일주일 그냥 잔치 표정 관리 잘해서 잘해. 이래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기 때문에. 자, 26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은요. 이 지방의 문화가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7일간 결혼 잔치에 다 하고 나서 라일을 내가 줄 거니까 7년 동안 일해라. 자, 28절로 29절을 보면요. 라반의 지안에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7년을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성인들을 못 받으면 뭐가 돼요? 불신자에게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합니다.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그러게 나 생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살고 나이 50대도 지방간도 없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가정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시련을 당합니다. 보통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레아보다 야곱이 이제 이 라헬이 훨씬 예쁘던가 봐요. 편애를 했습니다. 이 편애했단 말이 무슨 말이요? 여자의 주특기가 질투 아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라헬을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 또 이 갈등이 봐. 레아와 이 라헬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라헬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야곱을 줍니다. 그래서 첩을 삼아라. 그 아이 낳자. 첩을 주니까 레아 이 여종도 또 첩으로 줍니다. 야곱은 졸지 마누라 너희나 되었어. 이래 가지고 막 아이고 마누라 하나가도 평생 고생하는데 이 마누라 둘에다가 접 둘에다가 이러고 내 신하 데리고 이래 사니 집에서 아이를 펑펑 낳는데 서로 간에 배다른 행적길에 막 그냥 이 그냥 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정이. 계속 인본주의 서지요. 레알 인본주의, 라엘 인본주의, 야곱 인본주의. 그 야곱 가정 엄청 복잡해져가지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깨닫지 못하면 연단은 길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연단 길어집니다.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앉아 있다 무슨 여러분처럼 뭐 형식적인 그런 내 동기관 기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깨달아야 돼. 자 불순물이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요? 제차, 삼차 용광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제차, 삼차로 그 강도는요 더 세집니다.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하는가? 예수님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진하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요, 16절을 보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래요. 이 신앙생활을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 나비도 미지가, 이 믿는지 안 믿는지,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토해내버리겠다. 야곱처럼요, 우유부단해서 변화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이 삶의 체질. 여러분요, 정말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뜨겁습니다. 그 특징이 아시겠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일단 부정적인 건 그 성령의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안 씁니다. 계속 고통만 나가요. 여러분 스테인레스 하죠? 스테인레스 제가 이 밸브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요 주물부터 시작해 주물 이 공장부터 해가지고요, 이거 다 제가 이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주철, FC, SS, 이 스테인레스, 그 다음 주광, 주철, 스테인레스, 이 쇠가 다 다릅니다. 때리면 깨지는 게 있고요, 절단 깨지는 게 있고, 녹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어요.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씁니다. 스테인레스의 특징은요, 다른 강철에 비해서 녹이 쓸지 않고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부식이 안 돼요. 자, 이름의 뜻도 참 재미있어요. 스테인이라는 뜻은 잘 지워지지 않는 이 얼룩이나 오점을 말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나 오점. 스테인. 레스라는 말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스테인 레스입니다. 그래서 얼룩이나 오점이 없는 철 이게 스테인레스예요. 얼룩이나 오점이 없어요. 한마디로 불순물을 다 빼버린 그래서 다른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쇠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녹이려고 그러면요 이게 고철을 가져와서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밸브를 만들 때 일반 철은 천도만 되면 다 녹아버려요. 자전거다 뭐다 가져와 일반 철들은 집어넣어버리면 용광 넣어버리면 그냥 물대버려요. 내버렸는데 스테인레스는 2000도 돼도 2000도. 2000도가 돼야 스테인레스가 녹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레스는 내구성이 강하고 항박테리아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저장 탱크라든가 뭐 이 스탠레스를 사용하는 걸 보면요, 이 변형되지 않는 이런 쪽입니다. 녹슬지 않는. 예를 들면 시계도 스탠레스잖아요. 스탠레스는 이 변형이 이 보석을 이렇게 세공할 때 거의 다 재료들이 바닥에 스탠레스, 변질이 안 돼. 영향을 안 받아. 또 오래 유지되는 이 항공 구조물 같은 거 전혀 이 녹슬지 않는 이 빌딩 외관 재료 같은 이런 거 스탠레스를 다 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우리는 스탠레스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스탠레스.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순수한 결정체가 되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전혀 다른 영향을 안 받아. 오직 그리스도로 결정체로 쫙 닫아져 가지고 전혀 뭐 영향을 안 받아. 욥은요, 자신이 만든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자신에게 임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모든 연단의 시간표를 지나면서 이런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정금이 알겠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영계전 성도들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환경이든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연단돼서 순금같이 그렇게 멋진 인생의 작품 만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 내지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성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교의 대표가 첫 성교사가 사요. 지금까지 불려지는 유일한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성교사의 삶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 특별히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선교사가 그까지가 그 열악한 그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첫째 딸 8살에 폐렴으로 죽고 둘째 아들 6살에 결핵성 장염으로 죽고 셋째 아들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죽고 그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아내도 죽고 아들 둘, 딸, 부인 다 중국 땅에서 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뭐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중국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영적 스탠레스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한 지 30주년이 되었을 때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어요. 640명이 선교사에 일어났어요. 이 한 분 때문에. 이 모택동이요, 이 중국을 완전히 통일시켜가지고 공산화를 만드는 지 70년 동안 교회 완전히 다 쫓아내요. 선교사고 뭐고 싹 다 쫓아냈는데 놀랍게도 70년 동안 이 중국에는요, 지하교회가 1억이 넘어서 성도들이 1억이 넘어서 성도들이 그대로 허드슨 테일러가 심어놓은 그 복음이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 중에도 다 집 가두고 다 추방시키고 공산주의 하면서 없앤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이에요.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값지다. 형통한 시절보다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배웠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특징은 전부 연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선교지 갔는데 아들 둘 다 죽고 딸 죽고 마누라 죽고 혼자 남았어.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기어이 중국 복음화에 정말로 큰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에 남는 이 엄청난 상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문제와 사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연단의 시간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따지고 누구 싸우고 전부 속은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거, 사람의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 전부 다 비성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덕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지 않는 증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다친 거예요. 이미 벌써 사단에 잡힌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예태를 깨버리시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트를 갖추는 삶을 살아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